안녕하세요. LGCNS 이사나입니다. 곧이어 국내 최대의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소프트웨이브 2021이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LGCNS도 다양한 IT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죠. 스마트 물류에 대한 대대적인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명창국 단장님과 함께 IT 신기술 탐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 물류 사업단을 맡고 있는 명창국 단장입니다. CNS는 물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온라인에서 주문하시게 되고 그게 그대로 물류센터에 전달이 됩니다. 풀필먼트 센터라고 합니다. 센터에 주문 데이터가 오게 되면 최적화를 통한 작업 지시라든가 보관, 피킹, 포장을 하게 되고 검수를 하게 되고 분류해서 배송이 나가는 차량에 상차를 하게 됩니다. 프로세스들을 최적화시키고 자동화시켜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안전하게 고품질로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역할이 LGCNS 물류회사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1위를 한 지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물류센터 창고는 하드웨어 설비 중심의 하드웨어 하우스였습니다. 네, LGCNS는 IT, 소프트웨어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웨어 하우스를 차별화된 경쟁 요소로 창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 주문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물류센터의 기존 방식, 수작업 방식이었다고 하면 인력으로 대응하는 작년까지는 하루에 2-300건 주문을 처리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하루에 뭐 한 3만 건씩도 처리해야 되는 기존에 10명 하던 작업들이 뭐 1,000명, 2,000명 이런 식의 어떤 대응으로는 불가능한 뭐 보관의 자동화, 이송의 자동화, 분리의 자동화 이런 측면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또 로드가 가지 않도록 LGCNS 갖고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든가 또 AI 기법을 활용한 화물을 인지해서 분류시켜 주게 되는 능력을 배가하면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LGCNS가 차별화된 경쟁 요소로 사업을 전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IT 기술이 LGCNS의 기술이라는 것 같은데요. 당일 배송을 고객의 페인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DX 관점에서 해결해내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온라인 사업이 또 활성화되면서 예정 객수가 줄어들게 되고 매출에 영향을 받고 그런데 호바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심지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온라인 주문을 왔을 때 주문을 대응해서 배송이 나가면 금거리에 있는 고객에게는 시간 내에도 배송이 가능한 굉장히 입지로서 좋은 곳에 있다라는 페인 포인트를 구체화시켜서 해결안으로 DX 관점에서 찾아내는 이런 활동을 전개를 했고요. 또 새벽배송은 주문하는 시간이 굉장히 몰려있습니다. 생산성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야 되는 어떤 물류센터의 기능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물류설비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패트리스 알고리즘이라든가 최소의 상품 상자로 최대의 피킹, 주문을 완성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접목이 돼서 그런 극한의 어떤 주문이 몰리는 상황도 대처 가능하게 해주는 또 이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 유형도 바뀌고 철마다 유행하는 상품도 바뀌고 주문의 패턴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럴 때 또 센터 안에서의 유연한 대처 능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은 고정화된 하드웨어 설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렇고 적절히 최적화시키고 접목해서 성과가 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을 상자에 담을 때 적용하는 테트리스 알고리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테트리스 해보셨어요? 네, 저도 했습니다. 짝대기 네? 나오면 딱 해가지고 물류센터에서 일하셔야 테트리스처럼 각양각색의 모양의 상품들을 꽉꽉 담아서 이송을 할 수 있다면 남겨놓은 토트들이 가는 것보다 이송량이 줄어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생산성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어떤 순서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장 적은 시간에 많은 주문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야. 물류센터 안에서의 최적화에 적용된 실사례 모습입니다. LGCNS가 디지털 트윈 기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세계를 그대로 모사해놓은 3D 환경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6만 평, 10만 평 되는 물류센터 안에서도 설비 이상 유무 동작이 감지가 됐거나 알람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이 3D로 그대로 표현이 되고 근처에 CCTV가 있으면 연결시켜서 상태를 직접 보게 해줄 수도 있고 거기에 미리 대처해서 다시적인 어떤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기술이고요. IoT와 디지털 트윈을 접목을 해서 분류 설비 중에 소토라는 설비가 있는데 이 소토라는 설비에 진동을 IoT 센서가 계속 센싱을 하고 있고 이 센서가 보내주는 시그널들을 디지털 트윈이 보여주게 되면 그것들을 보고 모니터링하고 알람을 받고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IT 기술의 물류센터 사업에 있어서 차별화 요소로 경쟁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이브 2021에서 LGCNS가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실제 최첨단의 물류 로봇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스토어라는 물류 로봇 솔루션으로 보관과 피킹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같은 공간에 물건을 보관한다라고 했을 때 오토스토어라는 솔루션을 쓰게 되면 한 60% 내외의 공간만 가지고도 기존에 보관했던 양을 그대로 보관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시킬 수 있는 이커머스 고객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는 도심 내 뭐 100평, 200평 규모 공간에 굉장히 직접 고도화된 설비를 넣고 거기에서 바로 주문을 대응해서 근처의 고객한테 30분 내, 1시간 내 배송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 풀필먼 센터라고 합니다. 빠른 배송, 뭐 퀵커머스랑도 연결되는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게 되는 센터고요. 자동화하고 지능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저희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LG CNS의 물류에 대한 사랑과 이런 부분을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G CNS는 스마트 물류 외에도 대기업 최초로 국가 인증을 획득한 스마트 시티 플랫폼 시티허브, LG 계열사의 다양한 제조 노하우가 집약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팩토바, AI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AI 분석 플랫폼 DAP MLDL,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 실거래 자동 검증 솔루션 퍼펙트윈, 클라우드 기반 한국형 인사관리 솔루션 넥스트 HR, 클라우드 최적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레나, 클라우드 최적화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솔루션 튜나, 이벤트 기반의 실시간 자동화 업무 관리 솔루션 제이잡스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이브 2021 현장에 오시면요, 머릿속으로만 개념적으로만 생각했었던 메타버스, VR 같은 기술들을 직접 체험해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